일곱 영은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지시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일곱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일곱 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일곱 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격의 기준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의 합격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하지요. 일곱 영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지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 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지요.
세상은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또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 보이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돼요. 입술로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란 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라.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게 기도받으러 나올 때도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얼굴 나옵니다.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일곱 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두 번째 뭐? 기쁨. 세 번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시지요.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꼭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늘 말씀해도 그거 순종하지 않은 게 다 죄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믿습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저축처럼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보신 분들 이게 저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또 저금하고 하거든요. 통장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점점 불어나니까. 기도도 바로 저축처럼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온 사람은 혹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것과 같지요.
반면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겠는지요? 그제서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했는데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습관을 쫓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냥 쉽게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편하게 그냥 앉아서 하지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은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더군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부유한 사람에게 좀 돈을 빌리러 갔다든가 뭐 꿇으러 갔다든가 부탁하러 갔다면 어떻게 해요? 들어 무릎을 꿇죠. 부탁하러 갔으니까.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면서 아무렇게나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없고 오면 무릎도 안 꿇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요. 예,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저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말씀인데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이렇게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상 일국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시면 오히려 잘못되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결국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될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아 가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더 구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내일이 먼저고 내일을 다 하려고 나서 그때 이제 시간 좀 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의가 먼저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해서 축복들을 받아가는데 이제 축복이 쌓여요. 축복을 받아가서 이제는 부채도 갚고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식어집니다. 왜 이제 돈도 있겠다. 돈도 잘 벌겠다. 그래서 기도 단일 철야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점점 빠지게 되고요. 아예 또 세월이 1, 2년 가면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다가 이제는 저녁 예배 한 번씩 가끔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렇게 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면 기도 쉬게 되죠. 점점 이제 축복을 받아가니까 오히려 더 충성해야 될 텐데 바쁘단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화평 끼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면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밥이 됩니다. 원수막이 사단은 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잘 되던 게 안 되고 잘 될 것 같던 게 안 되고 풀릴 것 같던 게 안 풀리고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이제는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키지도 못하고 어려운 거 풀어보려고 또 하게 되고 하게 되다가 결국은 엉망, 진창이 되어집니다. 아, 그때서야 회개한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의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 현재를 보고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아가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이제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영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의가 먼저입니다. 예,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때는 어려웠는데 이제 재단을 축복받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축복받아갈 때 열심히 감사하며 열심히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기함이 없죠. 다음으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지요.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 이기도 하지요. 영계의 법칙, 응답받을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기 좋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이게 영계의 기도의 응답받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쫓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땀 흘려 먹는다 이 말입니다. 땀 흘려 식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군들이 또는 뭐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뭐 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식물을 얻습니까? 땀 흘려 식물을 얻잖아요. 땀 흘려 고기도 잡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어요. 주신 걸로만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병도 안 들고 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영 생령이었을 때는. 불순종해서 생령이 이제는 육의 육우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산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육체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천국 가면 영의 사람. 천국 가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땀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작받아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즉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기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됐으니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되면 이미 썩은 냄새가 나죠.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코든 항문이든 구멍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귀든? 아니면 썩은 물이 나오니까. 근데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미 죽어 장사 나흘이 됐는데 그냥 조용하게 주변 사람을 듣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지. 왜 성경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시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밤에 몇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 또 빌라 저기 헤롯 왕 뭐 또 이렇게 또 번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굶주리시고 채찍에 맞아 조롱과 허언과 끄다 당하셨는데 지칠 때도 지치신 거 아닙니까? 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또 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또 이렇게 몇 시간 계시는데 무슨 말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죠. 예,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요. 하나 힘도 없어요. 피 쏟으시고 그냥 지칠 대로 지치시고
정말 말 한마디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 목소리만 이 설명이 안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계의 법칙에 응답받을 기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몸소 그렇게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구약 또 신약 제자들, 바울들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반드시 듣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 우리를 바라보는 천사가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일거수 일투족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꼭 기도는 바로 받아요. 받아서 천사장이 인도하고 천사장은 아버지 보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알아들으시지만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10억 인구가 기도한다면 그걸 듣고 계십니까? 다 사명 있는 천사, 그 개인의 개인에 따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장에 옮기고 금의 양로의 아버지 보좌에 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으로 기도하면 천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란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가 많이 정숙되어지고 잘하십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악을 팍팍 쓰면 그건 악 쓰는 기도지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예쁘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예쁘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저에게 와서 뭘 강청한다고 해봐요. 당회장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싸납게 기도하면 제가 그냥 피할 거 아니에요. 구해도 예쁘게 구해야죠. 당회장님 나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 예쁘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란다고 그냥 싸납게 막 목청을 그냥 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이해가 되시겠죠? 기왕이면 예쁜 목소리로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예쁜 목소리로. 방언을 해도 예쁜 방언을 해요. 사나운 방언하지 말고요. 예, 듣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쁘게 방언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시죠? 방언하는 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들 하시는지. 방언도 예쁘게 하시기 바래요. 예,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좇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기도가 중심에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올려야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난 내 기도 할 것도 바쁜데 그냥 언제 뭐 건축 놓고 하고 이거 놓고 뭐 일꾼들도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하나하나가 전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전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 이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만. 네 기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지 않고 쌓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뭐 필요해서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아버지가 오냐 잘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이게 평소에 많이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아둬야 돼요.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하늘나라에 전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상급이고 이 땅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 권능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의 함을 알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를 탓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지요. 아직도 내 남편 미워하고 내 부모 미워하고 내 형제 미워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하루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 번쯤은 할 텐데 주기도문 할 때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주기도문 한다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탄사가 붙어요. 이것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 귀를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랬을 때 아버지 내 죄도 사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면서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죄 사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실 텐데 기도 쉰 분들 빼고는 단일 철할 때도 주기도문 아, 또 여러분 모일 때도 주기도문으로 끝난든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나에게 죄 지은 뭐, 자를 사해준 거지 내 죄도 사해줍시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전히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러면 기도 주기도문도 거짓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하나가 다 단서가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 다 읽어보면 단서가 붙어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한다. 예,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길 원한다면 이는 진실로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 해도 이는 중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즉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라.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는데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는 아니 되는 분들 있죠.
정도에 어긋나면 믿음이 오질 않아요, 기도에도.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가 안 돼요. 정도에 어긋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해나가며 내가 믿고 간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어서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런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진정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지요. 단순한 기도를 하는가만 하는가 안 하는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만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호흡하시는 거 생각해 봐요. 언제 1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쉬어서 합니까? 아, 1분에 호흡을 몇 번 해야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다 쉬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쉬고 있습니까?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하랍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 어떤 분은 길게 호흡하는 거고 어떤 분은 짧게 하는 거고 또 습관을 어떻게 잘 들인 따라서 다 달라지고 호흡도 길어지고 다 하는 거죠. 고장육부 단전도 강해지는 거고 호흡 길게 하면 단전이 강해지죠. 단전이 강해지면 뭐 혈액순환 모든 온몸에 기가 충분히 잘 퍼져나가고 좋은 거예요. 몸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단전 호흡할 수도 있는 거고 단전 호흡은 호흡이 길어집니다. 밥 먹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수저 젓갈 챙겨야 되고 국 있어야 되고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뭐 집어먹고 뭐 먹고 쌈 싸려면 또 고추장 저는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쌈 들고 밥을 놨는데 거기다가 뭐 갈비 한 점 넣고 그런 건 생각이요. 뭐가 빠졌지? 쌈장 고추장 넣고 또 뭐가 빠진 것 같다 보면은 이제 고추가 빠졌어요. 고추 저는 넣어서 이렇게 다 해서 쌈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복잡해요. 그 복잡하다고 쌈 먹고 식사 한 분 있습니까? 이건 이거 집어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근데 누가 밥 먹으면서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습관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면 습관이 되면 기도도 뭣도 습관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냥 그대로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힘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너무 복잡하다 하실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기도만큼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일곱 명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도 나가고 있죠? 처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 믿음이 첫째인 것이고 그 다음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음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아마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면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 예를 봐도 지금까지 27년간 그 전에부터 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만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공기, 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신종 질환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몸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혈관 조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또는 신경 조직 한 군데만 마비돼도 당장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하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질병 하나를 고쳤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질병에 걸릴 염려,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서 오늘날 중고등부, 대학부, 가난이 돼도 병원에 한번 안 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 어떤 질병이 틈타타 해도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단에는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요. 성도님들은 비싼 병원비를 들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질병의 치료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도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육적인 환경만을 볼 때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여러 차례 겪었지요. 그러나 마음의 감사는 날로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심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단지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도 즐겨 드리지요.
늘 드리는 감사헌금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놓치지 않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예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들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산기도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산기도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 무슨 성회나 세미나나 교육이 있다면 하기 전에 감사하고 나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항상 넘치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불평한다면 합격할 수가 없겠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도 그렇게 감사함에 기도했고, 사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도 감사함에 기도했고, 매를 맞고 피 흘려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며 밤중 등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남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충성,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셋째로 일곱 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일곱 영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